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과 만났습니다.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. 살충제 계란이 추가 발견됐습니다.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를 대표해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.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이뤄진 것입니다. 문 대통령은 진실 규명과 마지막 한 명의 미수습자를 수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내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. 내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빈곤 노인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액도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 경기도와 전남 지역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시판 중인 무항생제 계란 두 곳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정부는 살충제 계란은 물론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도 전량수거에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전수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판매를 재개했습니다. 1분입니다.